저도 이분한테 묻고 싶은데 대답을 회피하시네요. 저 데려다 주세요, 한우 씨. 그렇게 해, 선배. 갈게. 수임아, 혜영 씨 모셔다 드려. 수임 씨는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. 부탁한다. 타요. 타세요, 수임 씨. 상황이 좀 꼬인 것 같네요. 수임 씨가 당황하셨겠어요. 고모네 집 돌아가는 사정이야 잘 모르지만 현우 결혼 문제로 두 분이 의견 충돌이 있으신 모양이에요. 아, 이럴 때 현우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현우는 왜 수임 씨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지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. 현우 선배가 상현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? 아, 물론 현우 속이야 저도 다는 모르죠. 마음이 있어도 말을 안 할 수도 있고요. 상현 씨, 저기서 좀 내려주세요. 왜요? 들릴 때가 있어서요.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괜찮겠어요? 네, 괜찮아요. 가세요. 네,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. 당신, 혜영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해요? 누가 공변을 현우 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? 내 생각 당신한테 분명히 말했어요. 난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. 그럼 내 말은 신경도 안 쓰겠다 그거예요? 당신의 어떤 말이요? 우리 현우가 부족한 아이라는 거요? 여보! 현우가 당신한테 자식이 맞긴 한 건가요? 언제나 내 아들이기만 한 거 아닌가요? 당신,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. 당신이 자처한 일이에요. 뭐라고요? 난 현우, 당신 자식으로 낳았어요. 그런데 당신은 늘 한 발짝 물러나 있었어요. 그거는 당신 오해예요. 부정하고 모정은 방식이 다를 뿐이야. 늘 그런 식의 변명만 늘어났죠. 이제 와서 현우에 대해 참견할 생각 마세요. 당신은 현우 결혼에 대해서 간섭할 자격 없어요. 당신 듣자하니 너무하는구만.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. 아범하고 어멈 나와 봐라. 대체 자식 하나 갖고 왜 그렇게 의견이 분분해?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자식은 하나인데 부모가 돼갖고 왜 애를 벼락으로 몰아? 그러고도 자식을 위해서라는 말을 할 수 있나? 이이가 공변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, 아버님. 아버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아가씨 초대한 건 잘한 일인가? 아버님. 누가 더 낫고 모자라고 하기 전에 나는 어머니 공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. 공변 정도면은 훌륭한 배필감이 아닌가 말이야.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, 아버지. 상현이 왔냐?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아니야. 현우 곧 들어올 거야. 혜영이 데려다 줬니? 네. 혜영이 많이 언제나 하지? 저 올라가 볼게요. 박현우, 너 보게 겨웠다. 너 지금 놀리냐? 두 미인이 너 하나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 돼서 돌아갔잖아. 수임인, 잘 데려다 줬어? 들릴 때가 있다고 중간에 내리더라고. 기분이 좀 상한 것 같던데? 그건 그렇고, 넌 연습생하고 계약한다는 거 정말이야? 어, 계약서 줬고 이제 드림 씨가 결정할 일만 남았어. 너 그애 그냥 태경이한테 맡겨놔라. 한 감독한테 맡기면 드림 씨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?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애야. 갑자기 프로 세계로 뛰어들면 혼란을 겪을 거란 생각은 안 해? 실전에 부딪혀야 얻는 것도 많고 배우는 속도도 빨라. 드림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. 너는 걔를 배우가 아니라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. 뭐? 어떻게 사람을 사업적으로만 접근해, 너?